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서천 신성리 갈대밭이 요즘 늦여름에 색다른 절경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대진 기자가 갈대밭을 다녀왔습니다. 한껏 높아진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 한여름을 견디며 초록은 절정에 다다랐고 높이는 어느새 어른길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서늘해진 바람에 갈대가 몸을 부비면 누구라도 사색에 잠기고 금강과 어우러진 호젓한 풍경은 산책을 부추깁니다. 우리나라 3대 갈대밭 중 하나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등의 촬영지였던 이곳은 요즘 늦여름 푸른 갈대 물결로 넘실댑니다. 가을의 은빛과는 또 다른 이색 풍경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갈대 소리도 좋은 것 같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리고 경치도 좋은 것 같고요. 마음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로처럼 난 갈대 숲길. 곳곳에서 들리는 개개비,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각종 새소리는 신성리 갈대밭이 청정 생태계임을 말해줍니다. 강과 또 새들과 더불어서 많은 식물들 그리고 자연 생태계들이 자라는 그런 보고이기도 한 곳이 바로 우리 서천의 여기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최근 문을 연 갈대 체험관과 올초 마무리된 지방도 613호 공사 덕분에 찾는 발길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서천군은 오는 10월 갈대밭 일원에서 2015 달빛 문화 갈대 축제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TJB 조대중입니다.